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꿀뜨기 볶음을 만들 거예요. 꿀뜨기를 준비합니다. 꿀뜨기 3컵을 담아냅니다. 꿀뜨기를 물에 헹궈 체에 받칩니다. 꿀뜨기가 크면은요, 물에 한참 담갔다가 볶아야지 안 찍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꿀뜨기가 작아서 바로 맵돈 씻어가지고 볶아도 될 것 같더라고요. 두세 번 씻은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뺍니다. 꿀뜨기를 볶을 건데요. 궁중팬에 팬을 달구고 포도씨유 5스푼을 넣습니다. 씻어놓았던 꿀뜨기를 넣어주세요. 양손으로 꿀뜨기에 오일이 코팅되도록 빨리빨리 볶아줍니다. 꿀뜨기가 촉촉하게 젖어있는 거라 센불에 볶아도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저 지금 센불에 볶고 있어요. 대신 빨리빨리 움직여서 볶아주셔야 돼요. 꿀뜨기가 알이 작아서인지 정말 연하고 그냥 생으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기대하면서 지금 볶고 있는 거예요. 물기가 좀 마르게 볶아지면은 맛술 한 스푼을 넣습니다. 설탕 3스푼, 설탕이 다 녹으면은 불을 끄고 꿀 2스푼을 넣습니다. 끓은 기호에 맞게 가감해 주세요. 통깨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. 예열로 볶으면은 맛있는 꿀뜨기 볶음 완성이에요. 진작부터 꿀뜨기가 먹고 싶어서요. 건어물 단골집 아줌마한테 꿀뜨기를 사려고 했는데 아주머니가 한 달만 참고선 사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이 철이고 그때보다는 싸졌다고 지금 사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사와서 볶아먹었는데요. 작아서인지 연하고 진짜 맛있더라고요. 아줌마 말 듣기도 잘했어요. 지금이 철이라는 꿀뜨기 맛있게 볶아드세요.